중국어 하면 떠오르는 천하제일 중국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친구에게 공유하기 정말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现在开始.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이소부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소부화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154부터 156페이지까지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좋은데 문장이 조금 난해해서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좋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먼저 좋아요 하나 点赞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点赞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54페이지 教师的高论 교사의 가오룬 고견 뭐 이런 거죠. 뭐 아주 고상한 높은 그런 의견 이런 겁니다. 在这篇故事里想说明一件事儿就是世上有一种人喜欢出口责骂这是没有用处的在这篇이 바로 이 故事里 이야기 속에서 想说明一件事儿 한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就是世上 이 세상에는 요이종人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 끊어주시면 돼요. 요이종人 끊어주시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거죠. 喜欢出口责骂喜欢 뭘 하길 좋아해요? 出口 입만 열면 责骂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탓하고 욕하기를 좋아합니다. 这是 이것은 没有用处的 쓸모없는 일이에요. 在这篇故事里想说明一件事儿就是世上有一种人喜欢出口责骂这是没有用处的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有一个小孩在塞纳河的河边玩耍忽然不小心掉进河里有一个小孩 어떤 꼬마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또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자 구문이 다 이래요. 요이거 무엇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무엇에 대한 설명은 뒤에 在塞纳河的 그 프랑스에 있는 센강이죠. 세느강 塞纳河的河边 강가에서 세느강의 강가에서 玩耍 놀고 있었어요. 忽然 그런데 갑자기 不小心 실수로 掉进河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幸好有一棵柳树 这棵树的树枝继上帝之后救了他的性命幸好다행히도 운 좋게도 有一棵柳树柳树라고 하는 것은 一棵柳树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这棵树的树枝이 나무 버드나무의 树枝 나뭇가지는 继上帝之后继什么什么之后라고 해요. 무엇무엇에 이어서 두 번째로 뭐 이런 의미죠. 지상디之后 그러니까 하느님에 이어서 신에 이어서 지우러他的性命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이 구해준 거고 두 번째 바로 이 신에 이어서 나뭇가지가 지우러他的性命 그 꼬마아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正当小孩勾在树枝上的时候恰好 有一位教师由此经过小孩见了便对他大声喊道救命啊救命啊请救救我我要淹死了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정당 바로 마치 뭐하려고 할때 정당 什么什么的时候죠. 정당 小孩 이 꼬마아이가 勾在树枝上 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있을 때 恰好 때마침 有一位 教师 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또 끊어주면 되겠죠. 요자 나왔으니까 有一位 教师 교사가 있었다. 교사는 교사인데 어떤 교사냐 有此经过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教师 교사가 이位 한 명이 有 있었습니다. 小孩见了 보고는 꼬마이는 보고 变곧 지우라는 말이죠. 지우 곧 또이 타
그를 향해서 그를 보고 따성 큰 목소리로 한도 고함을 질렀어요. 救命啊! 救命啊! 살려주세요. 이게 헬프미죠, 헬프미. 저좀 살려주세요. 请救救我! 저좀 살려주세요. 我要 淹死了. 淹死라고 하는 게 물에 잠겨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걸 말하죠. 물에 익사하는 거죠. 那位老师听见小孩的喊叫，转过身来。 就用非常 넘어갑니다. 195페이지로. 那位老师听见小孩的喊叫，转过身来，就用非常严厉的口吻对着小孩责骂了一番。那位老师听见 그 선생님은 들었어요. 小孩的喊叫 그 꼬마의 외침을 들었죠. 그래서转过身来 몸을 돌렸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보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라이나 취 얘들은 가운데 그 앞에 션 같은 이름절 목적어가 들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들어가 있으면 라이나 취는 성절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转过身来 이렇게 하지 마시고 转过身来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就用非常严厉的 굉장히 엄하게 엄하다 있죠. 무섭게 호되게 아주 매섭게 매서운 口吻 그런 말투로 对着 小孩 그 꼬마아이를 바라보면서 责骂了一番 한바탕 이番이랑 한바탕이죠 한바탕 욕을 했어요 아니 아이를 물에서 먼저 구해줘야지 아이를 지금 급한 거나 구해주지 않고 거기서 이제 뭐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녀석아! 니 这个 완피鬼 이런 개구쟁이 녀석 他说蠢到什么地步像你这类淘气孩子要怎么去管教 时刻都要留心，你这种小流氓，做父母的真是倒霉，受罪极了，真是苦命。 지금 계속 혼만 내고 있어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아부터 볼까요? 아, 이 녀석아. 아, 고함친 거죠? 你这个顽皮鬼 또는 왈피鬼 이런 개구쟁이, 말썽꾸러기. 他说蠢，蠢이란 게 어리석다예요. 蠢，蠢到什么地步？ 지금 네가 얼마나 바보 같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바보 같냐 이거죠. 바보인데 바보의 정도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네가 바보 같은지 아니? 像你这类淘气孩子, 너 같은 이런 종류의 淘气, 장난기가 심한 아이는 要怎么去管教? 가서 어떻게 널 가르쳐야 되겠니? 时刻都要留心. 항상 时刻都要留心 항상 유념하고 조심해서 你这种小流氓 이런 너같이 이런 꼬맹이 녀석 이 못된 녀석들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做父母的 이 부모님 이제 부모 욕까지 하는 거예요 做父母的 이 부모 노릇하는 사람들 니네 엄마 아빠는 真是倒霉 정말 운도 없구나 受罪起了 몹시 대단히 고생하시겠어 真是苦命 또는 真是命苦, 정말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니,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막 한바탕 욕을 막한 거예요. 비판을 한 거죠. 老师把什么话都说了以后,才把小孩扶到岸上. 老师, 선생님은, 把, 라인을 잡아라. 피, 把什么话都说了. 说, 동사수로, 부이. 무슨 말이건 다한 다음에, 才把, 이것도 라인을 잡아라. 피. 把小孩 그 꼬마아이를 扶到岸上 이제 무트로 이제 땅으로 건져 올렸어요. 참 황당하죠. 我想在这里责备的人不只是心口雌黄的老师。我想在这里 여기에서 责备的人 혼내고 싶은 사람은 不止 뭐뭐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不只是 단지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心口雌黄的老师 雌黄이라는 말은 함부로 비판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雌黄 함부로 마구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마구 말을 막 짓거리는 거를 心口雌黄이라고 해요. 또는 心口开河라고도 하죠. 心口开河 입에서 나온 대로 막 거침없이 짓거리다 이게 心口开河예요. 그러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心口开河心口雌黄的老师 이런 지금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이 선생님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不值라 그랬으니까 이치에 콩단자 빈말만 늘어놓는 이치에 모든 사람들 이치에 피핑자
모든 비판가들, 비평가들, 그리고 155,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 세상 물정에 넣어둔 오로지 공부만 하는 샌님들, 선비라고도 하죠, 옛날에. 뭐, 땡선비라고도 하는데, 역으로는. 아무튼, 라오 쉐지우라고 하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책만 보고 어디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 또 可以在话里认出自己，都可以할수 있겠죠. 在话里또는 이 故事 里 이야기 속에서 认出自己，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겠죠. 在如今这个世上，这三种人非常多，上帝特予保佑，所以大量繁殖起来。在如今这个世上，오늘날 이 세상에는 저 3종 人, 이세 종류의 사람들이 非常 多, 대단히 많아요. 아까 말했던 그세 가지 있죠? 콩탄자, 빈말만 하는 사람, 피핑자, 비평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라오쉬지오,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빈말만 떠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上帝, 하느님께서, 신께서 特予保佑, 특별히 보호하사. 所以, 그래서 大量, 대량으로 繁殖起来.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无论什么事，他们总要想些方法发挥他们的口才。无论什么事，무슨 일이건 상관없이 他们그들은 总要想些方法，늘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想方设法，온갖 방법을 생각해서 发挥 발휘할 생각만 하죠. 타만 더 口才 그들의 말재주만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현재 당대에서도 지금도 TV만 켜면 많이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많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소부아에서는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글로 남겨져 있었네요. 아이, 朋友, 에이, 朋友, 请先救我出险。然后你再发表你的高论吧。哎呦，朋友，이봐，친구야，请先救我出险。우선 나부터 위험해서 좀 구해놓고, 然后 그런 다음에 你再发表，그때 이제 발표하세요. 你的高论吧，당신의 고견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꼬는 거죠. 당신의 훌륭한 의견은 나부터 좀 구해놓고. 그 다음 얘기하세요. 이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맨날 말만 앞세워서 남들 비판하기만 좋은 사람, 자기는 못하면서 이런 사람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위두간옌 읽어보고 암기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少讲空话，多干实事。 教育我们不要说些没用的空话，应该从身边的小事儿做起，做一些实实在在的事儿。少讲空话，少讲。 조금만 하세요. 콩화, 공연불이라고 하죠. 공연불. 빈말 좀 작작 하세요. 또 간, 实事. 좀 실질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빈말 그만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教育我们. 이 8글자는 教育我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不要说些没用的空话. 쓸모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빈말은 不要说. 그만하시고. 应该 从身边的小事儿，우리 주변에는 작은 일부터 做起 하기 시작하세요. 做一些实实在在、실질적인 事儿일을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거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少讲空话，多干实事。教育我们不要说些没用的空话，应该从身边的小事儿做起，做一些实实在在的事儿。정말 좋은 글이네요. 자, 오늘도 짧지만, 문장은 좀 짧지만 아주 재밌는 내용. 教师的高论. 같이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큰 소리로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이게 문장이 거의 외워질 때까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해주세요. 教师的高论. 在这篇故事里想说明一件事儿。 就是世上有一种人喜欢出口责骂，这是没有用处的。有一个小孩在塞纳河的河边玩耍，忽然不小心掉进河里，幸好有一棵柳树，这棵树的树枝继上帝之后救了他的性命。
正当小孩勾在树枝上的时候，恰好有一位教师由此经过。小孩见了，便对他大声喊道：“救命啊！救命啊！请救救我！我要淹死了！”那位老师听见小孩的喊叫，转过身来，就用非常严厉的口吻对着小孩责骂了一番：“哎，你这个顽皮鬼！”他说：“蠢到什么地步？像你这类淘气孩要怎么去管教？时刻都要留心你这种小流氓，做父母的真是倒霉，受罪极了，真是苦命。”老师把什么话都说了以后，才把小孩扶到岸上。我想在这里责骂的人不只是心口雌黄的老师，一切空谈家，一切批评家，一切老学究，都可以在话里认出自己。在如今这个世上，这三种人非常多，上帝特予保佑，所以大量繁殖起来。无论什么事儿，他们总要想些方法发挥他们的口才。哎，朋友，请先救我出险，然后再发表你的高论吧。谢谢观看，下期再见。嘎嘣，你那么好看，怎么能不点个赞就走呢？哎呦。안녕하세요종로중국서점을소개합니다종강역1번출구로나와서조금만걸어가면우측에르메이에르빌딩이있어요이건물4층에중국서점이있습니다자같이올라가볼게요중국서점에가면소설이나잡지그리고 HSK 교재등정말다양한서적들이있습니다물론우리중국어에센스교재도있어서손쉽게구입할수있습니다이제왼쪽으로돌아서끝까지가면서점에도착합니다바로이곳인데요우리천하제일중국어유튜브와언어교환팟캐스트홍보물이보이네요 좋아요구독꼭부탁드려요고맙습니다중국서점문을열고들어가면먼저우리가지금공부하는이솝우화와에센스교재가보입니다정말다양한책들이많이있으니까오셔서천천히구경하시면좋을것같아요저는이근처에서약속이있으면꼭들러서시간을보내곤합니다중국에서공부할때많이보던잡지들도보이네요서점구석구석살펴보면서작은중국여행을해보세요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즐거운하루보내세요바이바이